3세트 시작합니다. 15점까지 가는 남자 단식. 자, 쿠드롱이 1세트 남자 복식에서는 초구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엔 득점에 성공. 네. 역시 뭐 두 번의 실수는 없다. 네. 이번에는 좀 더 빠른 스피드로 시도를 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좀 밀리는 걸 조금 방지를 했죠. 그렇죠. 자, 날카로운 두께 공략. 5 쿠션. 연속 득점 성공. 옆돌리기로 성공합니다. 좀 살짝 위험했죠. 네. 긴 방향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득점이었지만, 오, 배치는 괜찮게 배치가 됐습니다. 네. 자, 1, 2세트를 모두 뺏긴 웰컴 저축은행 구드롱. 자, 3세트에서, 뭐, 3세트까지 뺏기면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요. 네. 연속 4득점. 이번에는 아주 두꺼운 두께로 자연스럽게 각도 또 형성을 시켜냈죠. 네. 노란 공과 이제 내 공의 교차. 자연스럽게 또 이번에 교차시키고. 네. 포지션 플레이. 정확히 성공합니다. 1, 2세트 팀의 패배를 지켜보면서, 뭐, 게다가 1세트는 본인이 남자 복식 출전해서 패했거든요. 그렇죠. 한풀이를 단식에서 하는데요. 네. 1세트에서는 뭔가 이제 점수를 낼 수 있는 또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네. 자, 쿠드롱 선수. 이렇게 3세트에서 또 쿠드롱 선수의 모습이 한번 터집니다. 네. 사실 1세트 남자 복식 때는 본인이 한 이닝이 연속 득점이 없었거든요. 네. 미만 선수 두 번 공격에서 두 번 다 실패했고 쿠드롱 선수 세 번 공격에 단타만 두 번 나왔죠. 네. 이번 단식에서는 1이닝 선공인데 6점을 몰아칩니다. 아직 조재호 선수는 앉아 있습니다. 네. 자, 앞돌리기로 조금 안전하게. 네. 계속 가는데요. 성공합니다. 연속 7득점. 큐를 쿠션 쪽으로 살짝 짧게 넣었다 빼면서, 네, 각도 형성 제대로 또 해냈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이죠. 네. 앞돌리기를 짧게. 네. 빨간 공이 오는 타이밍을 투쿠션. 네. 쿠드롱 선수가 좀 멈칫했죠. 빨간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 공이 먼저 오는 타이밍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먼저 오려다가 조금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